안녕하십니까. 정욱 배우님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영화 연합 나의 운명에서 박연 역할을 맡았던 배우 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맡으신 박연 역할의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맡은 난개 박연 선생님의 성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주변의 유혹과 욕심 다 버리시고 정말 불굴의 의지로 그 한 가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되게 끈기와 노력, 열정,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집약되신 그런 성격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께 대본을 받았을 때 일단 박연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12율관이라는 거에서도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 번 읽고 감독님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이 박연 선생님이 그렇던 그 악기 또한 제가 연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의 의식도 많이 생겼었고, 읽을수록 되게 안의 내용이 풍성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의 내용이 뭐가 풍성했다는 거죠? 그냥 딱 보여지는 그냥 박연 선생님께서 어떤 길이와 부피, 도량의 어떤 기준을 만드시고 뭐 12율관을 완성하시고 뭐 음률을 제정하시고 이 이외에도 박연 선생님의 어떤 가정사, 그다음에 약간의 연애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연합 나의 운명을 촬영하면서 가장 몰입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촬영을 하면서 연기에 몰입했다라는 대답 전에 이 박연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관악기 중에 퉁소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물론 나중에 전문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녹음을 하겠지만 현장에서 소리는 낼 수 있는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 몰입해서 했던 것 같고, 나중에 알았는데 관악기 중에서도 이 퉁소가 소리를 내기가 제일 힘든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소리는 겨우 내긴 했지만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악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그래도 좀 풍성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이게 조금 더 많은 제작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면 분명히 더 이제 퀄리티적으로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었지만 박현일 감독님께서 정말 할 수 있는 선에서 전 최선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남는 기억의 장면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저희 영화가 정말 좋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해서 모든 장면들이 다 즐겁고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베가랑 아연이 그 강가에서 처음 만나는 그런 대면을 하게 되는 그런 씬이었는데, 시간도 되게 이제 늦었고 이제 해가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 빨리 찍어야 됐고 장비라든지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이런 장면이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이 이렇게 좀 역관상 못하게 된 그런 점이 되게 아쉬우면서도 되게 기억이 남습니다. 좀 그 장면이 저는 좀 이렇게 이쁘게 나왔으면 하는 그 욕심이 있었어요.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촬영장 분위기는 박한열 감독님이라는 분 자체가 유쾌하시고 해맑은 분이시라 어떤 무겁거나 엄하거나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촬영 현장은 되게 좀 이게 유쾌해야 된다라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장난도 많이 치고 또 박한열 감독님께서도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찍는 내내 되게 즐겁고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합 나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
관람객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어떤 포인트를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우선은 뭐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봐주셔야 이제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겠지만 저 역시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박연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12일간을 통해서 어떤 음률의 어떤 기준만 만든 것이 아니라 길이나 부피, 양에 대한 어떤 기준까지도 정립하신 분이 바로 난게 박연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저희들이 어떤 길이를 잴 수 있고 부피나 어떤 양을 잴 수 있고 어떤 수량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거였더라고요. 저 역시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박연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생활을 하고 어떤 양이나 부피를 알 수 있는 거구나 이 점을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나의 운명 영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라고 좀 전달해 주실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관객분들께서 저희 영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박한열이라는 어떤 감독님이 글도 쓰시고 제작비도 구해오시고 스텝들도 하시고 여러가지 모든 일을 혼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 바람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아시고 봐주셔서 이 영화에 참여했던 배우들이나 스텝들이 뒤늦게나마 큰 보람을 가지고 또 큰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 역시 박연 선생님이라는 분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정평현님 그동안 그 사극을 대단히 많이 출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사극 전문 배우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촬영했던 사극하고 이번에 사극 영화하고 뭐 차이점이나 다른 거나 뭐 특별한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사극을 드라마 장르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르이긴 하지만 사극 전문 배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영화는 기존 사극의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하지도 못할 정도의 작은 예산으로 되게 엑기스 멤버들이 모여서 되게 일기투합해서 만든 알토랑 같은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이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배우들이나 스태프분들이 그냥 이제 뒤늦게나마 큰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